단골 여러분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요새 날씨가 갑자기 더워가지고 여러분들 환절기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이런 날은 또 에어컨 틀고 있다가 또 밖에 나오면 더우니까 이런 날씨에 감기 잘 드시니까 건강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독주 박사 닥터왕입니다. 오늘은 소아정형외과가 왜 필요한지 저번에 한번 언뜻 언급을 했는데 소아정형외과가 왜 좀 특수한 분야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아정형외과가 정형외과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전문적 지식보다는 이벤트 위주로 말씀드리는 게 더 재밌을 거고 일단은 정형외과는 크게 나이 많이 든 사람들을 보는 그런 파트가 있고요. 아주 어린 애들을 보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젊고 역동적인 사람을 보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또 뭐 척추, 무릎, 엉덩이, 손 이렇게 나누는 경향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소아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게 이제 측만증, 척추 귀형 이런 거 볼 수 있고 얼마 전에 제가 11살짜리 소아 디스크도 터진 애를 제가 주사치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 질병이라고 해서 같은 나이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나이대마다 다 생기는 정도나 현상 이런 것들이 다르고요. 소아 디스크는 다리 별로 안 당겨요. 허리만 무지하게 아프고 얘가 몸을 못 숙이는, 숙이지 못하는 그런 아주 증상 말고 다리가 당기거나 막 시리거나 저리는 이런 어른들하고 비슷한 증상도 잘 안 당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질병에 따른 여러 가지 나이도 있지만 소아한테만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소아과 교과서의 첫 줄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소아는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다 라고 적혀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내과 의사가 소아과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과와 소아과는 레벨류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툭 던져주는 약이 소아에서는 복용 방법, 용량 이런 거 다 따져서 계산했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소아과는. 그리고 또 소아과는 또 소아에만 특이하게 생기는 병이 있어요. 소아과 학이 책이 이만합니다. 한글판도. 제가 배울 때 이만했으니까 아마 지금 더 커졌을 수도 있겠죠. 소아정외과도 그런 연장선으로 보시면 돼요. 소아과, 소아정형외과에서만 보는 병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왔다 간 사람 중에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이라고 애들이 많이 뛰어놀면 고관절 물 차는 병이 있어요. 근데 고관절에 물이 찼는데 자꾸 무릎이 아프대. 아니면 발목이 아프고 정강이가 아프다 오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뭐 무릎이 아프니까 무릎이나 찍어볼까? 무릎만 드립다 보고 있는데 안 나. 다 뒤져보면 고관절에 물 찬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형외과 의사가 생각하는 그런 거와 좀 다르게 삐꾸가 조금 안 맞습니다. 소아정형외과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못 봐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뼈도 태어날 때부터 1살까지, 7살까지, 10살까지, 12살까지 붓는 확률이나 어긋나는 정도 수술해야 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정도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어른들 보는 정형외과처럼 갔다가 아무것도 판단 못하고 지지거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소아정형외과 경험이 있으신 분들하고 의논하는 게 좋고 제가 대학 교수할 때 아주 쇼킹했던 케이스도 하나 있었어요. 분만을 하다가 대퇴골이 부러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난산이면 꺼내다가 얘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 저거 어떻게 맞추지? 저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부산백병원의 모 교수님이 저 대충 맞추면 돼요. 이렇게 딱 이러더라고요. 저게 대충 맞춰질까? 진짜 주의 깊게 봤거든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네 달이 지나니까 순식간에 맞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소아정형외과를 경험해 본 사람과 아닌 사람의 이 차원의 차이죠. 저도 사실 대퇴골 골절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많이 경험이 없으니까 특히 산도 때 부러진 경우는 제가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어린애들 부러진 건 제가 많이 봤지만 그러면 헤맬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한번 보고 나면은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 교과서 안 나와요. 의사는 실습과 경험으로 아는 지식이 너무 많아요. 그걸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인터넷 쪼가리에 적혀 있는 거 보고 함부로 판단하시면 소아정형외과나 이런 것들은 이런 세태적인 면과 산전진찰의 발달 때문에 소아정형외과의 축소가 되고 있어요. 옛날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팔이 붙어서 태어난 애들, 이건 소아성형외과죠. 입이 붙어나서 태어난 애들, 그 다음에 척추가 틀어져서 태어난 애들, 뭐 말판 주머니하고 심장이 태어나면 또 허리가 휘는 애들 엄청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 좀 작아지고 확률이 좀 작고 케이스도 작고 소아정형외과를 좀 많이 하지 않는 세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페시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 정형외과나 찾아가시면 사실 소아정형외과를 많이 본 의사를 만나기는 좀 어렵다. 생각하고 저도 오늘도 지금 제가 거의 70명의 환자를 봤는데 이 중에서 소아과에 해당되는 환자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5명 이상 됐거든요. 그 중에서 수술할 케이스인데 제가 수술하지 말라고 했다는 환자도 있고 그다음에 골절인데 그냥 깁스만 되는 환자도 있고 다른 병원에 수술하라고 했는데 제가 깁스만 돼서 보낸 환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 의사 선생님은 이 정도 부러지면 수술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골절도 생각보다 수술 안 해도 되는 골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소아정형외과는 꼭 많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소아정형외과는 굉장히 스페시픽하다. 뭐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